있는데요. 오늘은 또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신라젠이 코스닥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었죠. 거의 뭐 광풍처럼 신라젠 열풍이 코스닥 시장을 휩싸놨습니다. 그동안 신라젠이 특히 금년 6월부터 최근까지 10배 이상 주가가 이제 올라갔고요. 최근 들어서 15만 원 찍고서 당시 15만 원 찍었을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장중에 시가총액이 10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현재 그런 것을 의식했는지 어쨌든 그런 부담 때문에 어쨌든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한 현재 시가총액 10조에 이를 만큼 신라젠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은 그 어디도 못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몇 가지를 비교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신라젠이 그렇게 각광받은 배경은 바로 그거거든요. 물론 시장의 배경도 기본적으로 작용이 됩니다만은 자체적인 기술력과 관련된 판단도 현재 긍정적이어서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됐다는 건데요. 신라젠이 갖고 있는 항암 바이러스입니다. 팩사백이라고 하는 현재 그런 신약인데요. 바이러스를 현재 지금 암세포에 침투를 시킨 후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암을 현재 파괴하는 그러한 방식의 차세대 제3세대입니다. 제3세대 항암 바이러스 치료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라젠이 전 세계 두 번째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죠. 전 세계 가장 먼저 개발한 데는 암젠입니다. 암젠의 상품명은 임리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얼마 전, 지난 6월 달에 그 임리직을 다른 지금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요.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보이 같은 또는 옵디보 같은 트로키다 같은 이러한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같이 병용 투여를 해서 임상 시험을 했더니 현재 완치율이 거의 두배 이상으로 상당히 개선되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같은 병용 투여 지금 임상을 현재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신라젠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병용 투여를 통해서 병용 치료를 통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좀 얻는다. 즉, 제3세대 지금 항암 치료의 한 획을 긋는 주인공이 된다는 기대감, 이런 걸 갖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10배 이상 올라왔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재 같은 제약회사인 한미약품과의 비교입니다. 한미약품은 파이프라인을 무려 23개나 갖고 있습니다. 신라젠 단한 개죠. 그리고 현재 그중에 5개 정도는 기술 수출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중 의미가 있는 한 16개 정도는 바이오 신약입니다.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세계적인 제약과 관련된 지금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녹십자가 아무래도 신라젠보다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서너 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현재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의 최소한 50% 이상을 추월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라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게 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신라젠은 개발 리스크가 있고요. 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상업적인 성공은 별도로 불확실합니다. 또한 보다 강력한 완치율을 갖고 있는 CART, T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입니다. 또 NK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바이로메드나 녹십자 셀이나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눈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